자, 지금 윤현열 선수와 손명덕 선수가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 선수가 지금 진행요원을 좀 잠깐 불렀네요. 네, 어떤 뭐 사운드적인 것 같은데, 예. 네, 지금은 뭐 정식으로 경기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이어폰의 경우에는 그 접촉 부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이동이 돼도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뭐 이렇게 뭐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 뭐 누구나 뭐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공식 경기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혹시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의견을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김상훈 심판장이 잠시 상황을 체크를 했고요. 자, 이윤호 선수도 뭐 괜찮나 이렇게 계속 그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보입니다. 진행 요원이 들어갔네요. 자, 경기 진행에 문제가 네. 아, 경기 진행에 지금 네, 이어폰 쪽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은 뭐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제 그 심판이 하니까요. 이윤현 선수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이어폰 쪽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해결이 됐는지 제가 통보를 받으면 여러분, 나 해결됐다고 하네요. 자,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카트리나고요. 자,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윤호 선수고요. 이윤호 선수는 오렌지색, 송병구 선수는 흰색입니다. 네, 뭐 송병구 선수는 어쨌든 최근 테란전도 살아나는 분위기고 최근 10경기를 보더라도 뭐 8승 2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이윤호 선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별한 약점 없이 세종족에게 모두 강한 그런 면이 그럼요. 예,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하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세종족의 어떤 그 승률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50% 다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윤여 선수는 이번 경기를 시작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좀 깰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양준 감독이 이제 유메이드의 이제 새로운 사령탑으로 오면서 이윤열 선수도 많이 지쳤을 거예요. 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윤열 선수가 그 가장 간절하지 않을까. 예, 송병구 선수와 더불어 말이죠. 1시간 24분에 진짜 숨 막히는 승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캐리어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남자 송병구. 네. 다음 장인 김캐리예요. 근데 이렇게 그 단순히 송병구 선수만을 응원하는 걸로 생각되지는 않네요. 네. 예. 아무튼 프로토스 응원하는 분들 역시 예. 네, 저는 뭐 요즘 권택입니다. 네. 새로운 사랑을 준비 중인가요? 네. 질러? 네, 요즘은 선수들에게 캐리어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랑이 어떻게 식나요? 아니, 토스가 테란에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네, 딱히 뭐 이러저러한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카트리나라는 맵의 어떤 특성을 좀 잘 이용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바로 그 러쉬를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두 선수 모두 다 더블 커맨더 더블 넥서스를 준비했고 네, 바로 확장기지를 준비합니다. 양 선수들. 네, 바로 그 뭐 뒷마당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앞마당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초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딱 먹고 싶으니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진보다도 멀티 쪽이 자원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일단 게스 예,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게스통도 약간 본진의 게스통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꾼을 딱 네 개를 붙이지 않으면은 어떤 효율적인 가스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멀티지역은 잘 돼요. 네. 보통 더블레서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투팩 토리가 빌드의 상승상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맵은 뭐 투팩을 선택하는 게 거의 나오질 않고 있고요. 근데 지금 송병구 선수는 더블 커맨더라는 걸 모르고 일단 시작할 수밖에 네. 없다는 거죠. 예, 그 뭐 그래도 이런 형태로 그냥 뭐 게이트웨이도 짓지 않고 더블을 하는 게 거의 좀 뭐 좀 굳어지다시피 되면은 투팩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맵에서 아직 그 변영태 선수가 투스는 안 했기 때문에 초반 응징. 네, 아직 몰라요. 네. 네, 뭐 그래도 베럭스 짓는 게 늦었기 때문에 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측은 하겠네요. 더블 커맨드라고. 네, 아마 감은 잡았을 겁니다. 양 선수들 모두 확장 기지 쪽에 일꾼이 자원을 캐기 시작해요. 과연 이윤열 선수가 뭐 전기 리그 때도 이제 뭐 프로리그에서 송병구 선수에게 패했었는데 소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네. 자, 세차 드라이브 아드시는 모습 보였고, 그 모습 좀만 올라가면. 아, 그냥 보여줘. 가능해요, 확인해요. 네, 보여줘버리나요? 네. 네, 보여줘버리는 게 아니라 뭐, 마땅히 그 이 SCB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걸 안 뽑았죠? 네. 네. 네, 그래도 어떤 그 전략적인 뭐, 간혹 이제 다크템플러 드랍도 이제 간간이 나오니까요. 그런 전략을 준비했다면 사실 드래곤 한 기 나와서 잡아내고 들키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스위트 데러버 아둔을 아무튼 보여줬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팡 취소하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네, 일단 뭐 송명호 선수는 뭐 그냥 가네요. 네, 대놓고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거는 네, 꼬지군요. 예. 저는 그 로보틱스를 바로 지은 것이 아닐까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입구 쪽 방어에 이윤열 선수는 이제 벙커를 하나 건설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더블렉서스는 성공을 했고 어떤 그 자원을 바로 이제 드래곤이 일정 숫자가 모이기 전에 어떤 벌처에 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캐논을 뭐 한두 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빠른 업그레이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공중 유닛이 움직이는 동선 상 생각을 봤을 때는 송병구 선수가 일단 초반에 이은열 선수의 기지를 정찰도 못했고 송병구 선수가 일단은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크템플러는 뭐 이렇게 찔러 넣어서 어떤 교란을 하면서 시간을 버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서로 간에 뭐 네, 수송 유닛에다가 병력을 실어갖고 날라서 상대방 진영에 떨구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이러기에는 동선상 이은열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도 캐논의 선택은 좋습니다. 일단 드래곤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벌처가 기습했을 때 드래곤 몇 개 안 되면은 휘둘리거든요. 네. 아예 캐논을 건설해서 벌처가 활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준 판단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입구 쪽에 지금 다툼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터렛까지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이고요. 벙커 터렛 더욱 입구가 좁혀놨어요. 이 닥템플러의 의도를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닥템플러 그냥 갔기 때문에 송명구 선수가 이거를 굳이 끝끝내 집어 넣어서 크게 득점을 올리겠다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일단 보는 예, 그렇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는 거겠죠. 예, 본진과 예. 뒷마당 멀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효율적으로 방어한다는 게 좀 일단 시간 버는 쪽으로는 활용될 수 있거든요. 네. 자, 벌써 한 6기 정도가 이동합니다. 예, 무시하고 지나가기 힘들게 심시티를 잘했죠. 자, 가볍게 마인 되고, 송병구 아무튼 좀 그 감 좋아요. 데미지를 6을 입었어요, 6을. 네. 저런 경우도 다 나오네요. 야, 뭐, 전략을 송병구 선수 좀 특별한 걸 준비를 했나요? 셔틀에 다크 화이템플러를 태워서, 예, 네, 어떤 동시 드랍으로 일단은 SCV 쪽에 견제 플레이를 해주겠다. 거의 뭐 저그를 상대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 견제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예, 벌써, 예, 템플러, 네, 제가 샤이니 스톰이 개발됐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실크는 곳곳에 터렛 유치 일어났다.